이론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회계상의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회계상의 거래가 더 많고 아닌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유리하게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는요, 상품을 주문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고지서, 받기만 한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문제 찾을 때 유리하게 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를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대한가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가 영업사원 한 명을 채용하고 채용만 한건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처에 나 판매용 가구 500만 원을 주문하다. 주문만 한 것도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영업용 자동차 800만 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고 이건 구입이 됐으니까 거래가 되겠고요. 라 차량이 휘발유 5만 원을 현금으로 주유하다. 기름을 넣었죠. 거래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차량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감가상각은 달러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싸게 팔았느냐, 싸게 팔았느냐, 이거니까.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를 알아야지 손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 처분은 730만 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취득한 금액. 즉, 원가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 얘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부금액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취득은 1,000만 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시가 안돼 있고요.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고, 미용연수는 10년이다라고 되어 있고, 잔존가액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액법에 1년간 썼을 때, 1년간 사용했을 때, 연, 감가, 상각비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공식이 취득원가 또는 원가 빼기 잔존가치죠. 나누기 내용연수. 공식이 취득원가 또는 원가라고 해요. 원가라고 쓰는 게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자본적 지출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0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언제 구입했냐면 2015년에 구입했고요. 언제 처분했냐면 2017년 7월에 처분했네요. 자,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하고 2017년 7월에 처분했으니까 6개월을 사용했죠. 그럼 이게 1년 사용분이니까 1년이 100만 원이면 2년은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6개월치는 100만 원의 절반이니까 250이 되겠죠. 예.
250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2.5 이렇게도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에서 250을 빼면 750만 원 나오는데요. 예, 이거 계산하면 750. 장부 금액이 750만 원인데 730 받고 팔았으니까 20만 원 손해보고 판 겁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갑상품 자료에서 선입선출법으로 10월 말에 월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재고자산 단가,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온 게꼭 먼저 팔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 회사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적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초 10개 500원짜리, 그 다음에 15일자로 10개 600원짜리 사왔고요. 23일자로 이 중에서 15개를 팔았네요. 그러면 23일자 보세요. 15개를 파는데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파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적기로 했기 때문에요. 먼저 이거 10개 팔 리가 없고요. 남아있는 거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5개 팔아야 되니까, 팔고 남으면 5개 6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이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냐면, 3,000원이 돼요. 5, 6에 30. 그 다음에 10월 25일자로 5개 개당 700원에 사왔어요. 그럼 이것도 남아있게 되죠? 예.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3,500원이 되는데요. 예. 이두 개를 더하면 남아있는 재고액이 되고, 그거는 얼마냐면 6,500원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합니다. 채권은 이제 받아야 될 권리, 받을 권리, 받아야 될 돈이고요. 그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때를 우리가 대손이라고 그러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고 그럴 때 이런 채권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즉,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정한 돈이 대손충당금이죠. 따라서 채권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 유동부채죠? 채무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고봉상사의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다. 아래의 오류 사항을 수정 반영한 후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아래 거 오류 사항은 이제 누락한 두 건입니다. 첫 번째 누락한 거는 보험료 성급분, 예, 성급비용. 예. 두 번째 누락한 거는 임대료 미수분, 미수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그 문제 풀이에서 한번 기억이 나신다면 이건 더하고, 예, 이것도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8만 원 더 추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8만 원 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이것도 쉬우니까 이거 해보겠습니다. 결산시까지 발생된 임대료 수익은 있는데요. 받는 날이 다음 연도입니다. 이럴 때이 임대료는 당기 수익으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보험료 성급분 3만 원은요, 내년치 보험료를 미리 준 겁니다. 내년치 보험료 3만 원 미리 준게 있다. 올해 보험료에. 따라서 이 3만 원 비용 처리된 거에서 빼야 되므로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가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오르면 빨리 풀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수 수익 더하고 미지급 비용 빼고 그다음에 선수 수익 빼고 올해 거 아니니까 선급 비용 더하고 이렇게 오면 편하다.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빨리 풀수 있어요.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정 과목이 분류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현금, 상품 매출, 건물. 정답이네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잖아요. 영업 수익.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 1년 이내인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 여기서 만기 1년의 기준일로 적절한 것은 회계상에서 1년을 따질 때그 기준일은 보고기간 말입니다. 보고기간 말을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기말 또는 뭐 결산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재무상태표 기준일이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 일정 시점이 바로 이렇게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자, 재고자산의 개념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말하죠.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게 상품.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면 자기가 만든 거, 제품.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범위를 좀더 확장해서 보면 그 제품 판매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것까지 다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원재료, 아직 완성이 안된 제공품,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제공품은 아입니다. 이렇게요. 반제품. 자, 그 다음에 저장품.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그 외에도 실손품도 있고, 그 다음에 적송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착품.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있죠. 보면 꽤 많아요, 이게. 실기 시험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판매를 위해서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는 주식이 상품이 되겠죠? 판매란 말 나와 있어요. 2번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동차다. 판매 목적이라고 안돼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사용한다는 말은 영업 활동에 쓴다는 말이고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면 그건 차량 운반구고 유형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 정답 2번이고요. 3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토지다. 부동산 매매업은 땅 팔고 건물 파는 거니까 맞아요. 상품. 그 다음에 4번 외부 매입 후 재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미착 상품이다. 판매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인출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은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회사의 돈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것을 지급을 했을 때. 네, 그런 경우 인출금 계정을 씁니다. 자, 1번 맞겠죠? 네. 기업주 개인의 소득세는 기업주가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냈다 그러면 인출금입니다. 따져보면 예, 맞아요. 2번 기업주 자녀 입학 기념으로 기업에 상품을 지급했대요. 회사에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기업주가 자기 자녀한테 갖다 준 거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버렸죠? 예. 3번 기업주 본인의 생명보험료. 본인 생명보험료는 본인 돈으로 내야지 회사 돈으로 냈잖아요. 보기 4번 사업과 관련된 건물 재산세 납부.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건물 재산세니까 이건 인출금이 아니라 재산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공과로 예, 회사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즉 단기 외상 매출금 얼마냐라고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단기의 외상으로 매출한 거 자료를 보죠. 기초 잔액.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은 외상 매출금 작년에 회수 못해서 넘어온 걸 말합니다. 기초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 회수액이 있어요. 예, 외상 매출금 회수액.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작년에 회수 못한 돈에다가
올해 또 외상으로 판 거, 단기 외상 매출금. 지금 이거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 받아야 될 돈이죠? 예. 그거 더하고, 외상 매출금 계정에 더하고, 그 다음에 회수한 거 있죠? 회수한 거 빼고요. 예. 회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는 받아야 될 돈에서 빼야 되니까, 애누리 빼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지문에서 이렇게 이두 개를 빼주면, 예. 뭐가 나오냐면, 예. 기말에 회수 못한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 잔액은 1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몰라요.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단기 외상 매출금. 여기다 X 해고, 구해도 돼요. X 해놓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회수한 거 40만 원. 또 빼기. 애누리 2만 원. 이렇게 하면 기말의 잔액이 얼마 된다? 8만 원. 이렇게 쭉 됐으니까 여기 이걸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정답은 단기 외상으로 판 거는 40만 원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이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겁니다. 여기에 수익 더하고 총수익 비용 빼고 총비용. 그다음에 추가로 출자한 돈이 있다면 그거 추가 출자액은 자본금에다 플러스 해야 되니까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42만원 빼기 20만원 더하기 8만원 빼기 4만원.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 구할 거고요. 이게 출자액이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58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다 더하면 예, 42만원에서 20만원 빼니까 22만원에 8만원 더하고 4만원. 26만원. 자, 26만원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58만원 되냐? 그러니까 32만원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할 때, 대변의 유동부채로 분류할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자, 거래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A.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자, 차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거 수익이죠. 예. 그래서 답이 될수 없어요. 예. B.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고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예, 돈을 빌린 거죠. 6개월 후 지급이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저기 부채죠. 유동부채. 그래서 예, 답에 해당이 되고 C. 영업용 차량을 5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한달 후에 받기로 하다. 못 받았으니까 이건 미수금이고요.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수금이고 차는 차량 운반구죠. 예. 그래서 이거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상품을 주지 않았으니까 계약금만 이렇게 처리해야죠. 선수금. 예,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대변의 유동부채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BD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이죠. 선수가 들어가고 수익이 들어간 계정을 찾으면 되므로 1번입니다. 이거 좀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미수 수익, 미지급여. 이거 수익의 발생. 얘는 뭐냐면 비용의 발생. 이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성급비용. 비용의 이연. 이렇게 4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은? 정답 3번이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유형자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암기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의 발생. 얘가 첫 번째 1번이 있겠네요. 자,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분계장이나 전표에 쓴 거는 장부, 즉,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게 되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기입 두 번째 되겠네요. 원장에 다 기입이 됐다면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는데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요. 결산 예비 절차에서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고 이 시산표 작성하고 수정분계하고 장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고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 라, 나, 다. 가라, 나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